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모 주식 마사지맨 고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성 평가가 뭔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최근에 루닛이라는 기업이 AA 등급으로 최초로 받아가지고 그 실사례를 가지고 기술성 평가받은 기업이 기술 특례 상장을 할 경우에 그 수익률은 어떻고 그리고 실제적인 기술의 실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이 AA 등급을 받았죠. 뭐 루닛 AA 등급으로 공모주 태풍의 핵이 될지 제가 그에 관한 짧은 영상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최초로 헬스케어 분야 AA 한국 기업 평가하고 AA 이크레더블 등급 그 사례를 가지고 기술성 평가에서 A나 혹은 그 이상의 높은 등급을 받았던 기업들이 얼마나 성적이 좋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입니다. 일반 기업 같은 경우하고 이제 기술 성장 기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익이 매년 이렇게 몇십억씩 나야 돼요. 그래야지 회사 존속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이 되는 거겠죠. 이게 이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이익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 기술 평가 특례로 많이 상장을 하는데 전문 평가 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 A등급 그리고 BBB 등급 이상일 것 이런 식으로 받을 경우에 이제 상장을 이 기업들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익성 매출액 기준으로 이익이 반드시 나야 되고 그리고 시장 평가 성장성 기준으로 했을 때 이익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시총 500억 이상이나 매출 30억 뭐 평균 매출 증가율 20% 이상 뭐이 중에 택일만 하면 되니까 어느 정도 상장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문제가 아니고 이건 객관적인 지표고요. 이제 질적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 질적 요건에서 기업의 성장성, 계속성, 계속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흑자가 나야 된다 이 소리거든요. 이제 적자가 쌓이는 기업을 내놓을 경우에는 이제 질적 요건에서 빠꾸를 받아 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기업만 상장할 수 있었는데 뭐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원래 자초청구 코스닥이었죠. 뭐 기술평가 특례로 이제 더 아사리판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코스닥을 이제 이익이 없어도 적자가 계속 쌓이고 완전 자본 장식 상태여도 상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안 좋은 기업들도 사기성이 너무한 기업들도 이제 막무가내로 상장해버리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죠.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테슬라만큼의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인데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술 특례 상장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유망 기업이 기술 평가를 활용해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증명하고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 평가 기관 중두 곳, TCB 기관이라 하면 기술 평가 기관이에요. 기술 보증 기금이나 나이스 평가 정보, SCI 평가 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 DAB, 한국 기업 데이터 이 정도 볼수 있겠죠. 그리고 뭐 국책 연구 기관이라 그래가지고 뭐 한국 보건사업진흥원, 한국 생명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기술 평가 기관 한 군데. 뭐 국제연구기관 한 군데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기술평가기관 두 군데서 받아도 되고 국제연구기관 두 군데서 받아도 되고 뭐 아무 데서나 받아도 됩니다. 그중 아무 데서나 받아가지고 뭐 최고 우수도죠. 우수 A 뭐 일반 정도 보면 되겠고 B 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안 좋은 건데 한 군데서 BBB를 받는다. 그러면 나머지 한 군데 기관에서는 이제 BB를 받으면 이제 상장이 안 되고요. 반드시 A를 받은 경우에만 이제 상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BBB하고 A가 최소한의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BBB 두 개는 안 된다. BB가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안 된다. 뭐 B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니까 만약 AA를 받았다, 우수등급을 두 군데서 받았다 그러면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되겠죠. 평가 기관을 보시면 2021년도 1~3분기 바이오 기업 기술성 평가를 이크레더블이라는 회사에서 가장 많이 했어요. 한국 기업 평가 자회사죠. 한국 기업 평가 그리고 한국 기업 데이터라는 데서 4번,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3번. 보시다시피 신용평가 회사에서 가장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건 이제 국책연구기관이죠. 거기서 두 군데 했고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은 거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제 신용평가사에서 많이 했다. 그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크레더블 같은 경우에는 뭐 딥로이드, 큐라크, 진시스템 여러 군데 했고요.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쭉 이제 기술평가한 기업들 명단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살펴보셔도 좋겠고 한국 기업 데이터에 이제 기술평가 받으려면 자기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에 메뉴가 있어요. 근데 기술 평가라는 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코스닥 코덱스 상장 특례와 기술평가 이것만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 대출 받을 때도 해야 되고 투자용 투자 받을 때도 해야 되고 여러 군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뭐 이게 뭐 특별한 기술평가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클릭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기술 기반 기업 이제 기술성 평가한다 이거죠. 그리고 사업 모델 기업 그 기술을 가지고 얼만큼 돈을 뽑아낼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두 가지를 평가해가지고 이제 AAA 그런 식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평가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건당 1,500만 원이니까 두 군데서 받아야 되니까 뭐 3,0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항목을 평가했냐 이게 현행이고 개선이 있는데 개선 같은 경우에는 글이 길어가지고 일단 현행만 해놨어요. 이제 뭐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뭐 기술성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완성도라 해가지고 기술이 자극도록 할 수 있는가 그 특허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서 이제 특허 침해 이런 소송의 여지가 없는가 뭐 이런 거 평가하고요. 기술의 경쟁 우위도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가지고 경쟁 우위 정도 연구개발 투자 비중 이런 거 판단하고 기술이 가진 인력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뭐 학력이 어느 정도인가 관련 전공은 나왔는가 뭐 이런 거 보겠죠. 그리고 이제 저 중요한 게 이제 시장성이겠죠. 이거 기술 백날 있어봤자 뭐합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 기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을 상장하려는 건데, 저 중요한 건 시장성이고, 기술 제품의 상용화 수준, 어느 정도 이제 상용화 돈을 벌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기술 제품의 시장 규모 및 성장 잠재력. 기술 제품의 시장 경쟁력. 기술이라는 게 시장이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 기업 사이에서 그 기업의 기술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열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중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실제로 돈이 되는지 시장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성 평가 등급.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A가 최고고, A는 우수, BBB 보통, BBB 열위, BB는 이제 뭐, 점점점 X라고 보시면 되겠죠. BB 이하가 하나도 없어야 하며, 그리고 BBB가 한 군데에서 나오면 반드시 나머지 하나는 우수 등급 이상 받아야 돼요. BBB 두 개 받으면 상장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통과할 수가 없어요. 록힛 헬스케어라는 그룹을 보시면 기술 평가에서 BBB 등급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상장에 실패했고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있다. 최근에 툴젠 같은 경우에 여러분 유전자 가이라고 해가지고 종 IR 자료로 홍보하기를 자기들 기술력 대단하다. 세계적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평가가 우수 두 개밖에 못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최고 받기가 어려운지 아시겠죠? 2021년 1-3분기 바이오 기업 기술서 평가 내역이에요. A 비용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BB 딱 이제 상장 조건만 띄게 됐죠. 바이젠셀도 A, BBB 마찬가지고 딥노이드는 그나마 AA 큐라클은 AAA 상당히 괜찮았다고 볼 수 있겠죠? AA가 또 하나 있으니까 진 시스템도 AA AA 있고 보통은 A하고 BBB 그다지 큰 장점이 없을 경우에는 A하고 BBB 뭐 어느 정도 괜찮다 할 때에는 A하고 A 두 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AA 두 군데서 받는 것은 상당히 월등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이 상장하기 위해선 두 개 기관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평가 기관에서도 애매한 기업은 A하고 BBB를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최고 등급인 AA를 두 기관에서 받은 루니는 기술의 공신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해도 좋겠죠. 기술 특례 상장으로 한 기업은 이제 환매 청구권을 부여를 해야 돼요. 이게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인데요. 환매 청구권 이게 보시면 기업 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차격자에게 공모 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환매 청구권이죠. 부여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일 경우에 이렇게 환매 청구권을 부여해야 되냐. 기술 성장 기업의 상장을 위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그리고 이익 미실현 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즉 환매 청구권은 여기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굉장히 높게 치고 있는 그런 뭐 유튜버들도 계시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알고 계신데 이건 신이 주신 선물은 아닙니다. 사실 안 좋은 기업,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이죠. 이익 미실현 기업, 그 기술 성장 기업 이렇게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에요. 뭐 적자가 누적이 되고 기술성 상장으로 하면 환매 청구권으로 이어지는 이런 순서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따지면 이제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됐다. 그러면 기술성 상장으로 상장을 한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적자가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흑자 구경 한번 못 해봤다. 이렇게 역으로 따질수록 안 좋은 기업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팍 나와버리죠. 역으로 말하면 환매 청구권이 있을 경우 그만큼 회사가 부실하다는 얘기라고 귀결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매 청구권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뭐 만능을 가지고 있는 키다.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AA를 가진 기업의 수익률은 어떻게 됐을까? 평가 기간 두 개에서 AA를 받은 것은 알테오젠이라고 2014년도에 한번 있었고, 그리고 올해 루닛이 이제 두 번째로
맞습니다. 알테오젠 한번 주가를 한번 봐볼게요. 2014년도 한이 정도에 2014년도 상장해가지고 이렇게 죽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한 7년 정도, 8년 정도 상장을 지나가지고 폭등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게 보이시죠? 물론 이제 최근에는 많이 내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기술이 인정되기까지는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화가 돼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으셔야 되겠고, 당장 류인씨라는 기업이 AA를 받았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걸 이제 염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희망사항 뿐이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기술이 그리고 돈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8년, 10년 이렇게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까지 기다릴 수 없는 분은 그냥 삼성전자나 좀 안정적이고 우수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시는 게더 좋은 방법이시고, 그리고 평가기관 한 군데서 AA를 받았던 기업, 나머지 한 군데서는 A를 받았던 기업을 보자면, 뭐 큐라클, 썬바이오, 신라젠, 마이젤레 이렇게 이름을 아는 기업이 여러분 신라젠 있죠?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해가지고 주가를 어느 정도 2021년 7월부터니까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얘는 빼고, 썬바이오 보면은 2015년 정도 된가요? 그 정도에서 또 이제 횡보하고 있는 시점이고, 만약에 알테오젠 같이 어느 순간에 폭등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될수 있겠죠? 물론 만약 알테오젠 같이 실제적으로 기술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요, 물론 기술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신라젠 같은 경우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아주 안 좋은 기업으로, 주주를 기만하는 기업으로 이제 상장 조건 거래 정지가 돼 있죠. 한동안 꿈을 켰던.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한번 큰 산을 그렸다고 해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여기서 팔면, 고점에서 팔면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기술성 평가는 상당히 큰 시장에서 뉴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마인드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을 그리고 있는데 며칠 안 돼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대다수의 바이오 기업이 공신력 없는 기술을 주장하는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이 이제 기술 평가 이런 것 자체도 없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주장으로 우리 회사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나마 기술 평가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는 없지만, 공신력 있는 높은 등급은 단기적인 수익률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바이오 기업이나 벤처기업, 그 자체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맹시는 금지해야 되겠어요. 신라젠 같은 방금 위험한 기업 보셨죠? 거기 자금 돌리기로 1천억대 부당이득, 문우상, 신라젠, 지전 대표이사 징역 5년,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끊이지 않으니까, 기술 특례 상장 이거 하나 보고 달려들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루닛이라는 기업에 맞춰가지고 한번 기술 특례 상장을 알아봤거든요. 기술성 평가 알려드리는 시간 재미있었는가요? 공모 주시겠는 채택글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모주신 마사지맨이었습니다.